아파트 문 앞에 책을 두고 떠나는 어르신들. 금정구 책 배송원입니다. 주민들이 구청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책을 골라 배달을 신청하면 도서관에서 책을 찾아 집 앞까지 전달해 줍니다. 금정구가 전국 최초로 운영을 시작한 공립도서관 도서 배달 서비스입니다. 코로나19로 도서관 이용에 제약이 따르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쉽고 안전하게 다양한 책을 접하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배송원은 지역 어르신들을 고용하면서 노인 일자리까지 제공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. 자, 배달을 가다가 여기 입구에서 부딪히고 만나는 때가 있어요. 그때 이제 그런 어머니들이 너무 고맙다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해주실 때 우리도 너무 보람 있고 좋고 그렇습니다. 도서관에서 일을 해보니까 첫째 내 자신이 참 젊어지고 너무 좋습니다. 또 젊은 또 청 사람들하고 이래 대화를 하니까 내가 그 에너지도 내가 많이 받고. 지난해 금정구 지역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한 이후 약 3개월 동안 배송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이 대여한 책은 500권가량. 책 배달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호응이 이어지면서 구청은 배송 범위를 확대했습니다. 이제 엄마가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시면 아이는 집에서 편안하게 안전하게 책을 받아볼 수 있잖아요. 그런 면들을 대단히 좋아하시고요. 근데 코로나는 끝날 것 같지가 않고 책 읽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계속 늘어나고 계시니까 저희가 이제 대상지를 확대해서 이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계신 분들까지도. 금정구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 88개 단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해 주택가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. 책 읽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초자치단체의 신선한 시도. 금정구발 어르신 책 배송 사업은 부산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해 서울과 전북의 지자체에서도 도입을 검토하는 등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 헬로TV 뉴스 안수민입니다.